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지레입니다. 후! 네, 오늘은 지젤이 저번에 만들었었던 파이어 피스톤들 있죠? 이 친구에 사용되는 부식기, 즉 영어로는 틴더라고 말하는데요. 탄화면 같은 틴더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면입니다, 면. 메리아스라든가 러닝셔츠라고 하죠? 이너웨어 중에서 이쪽에 100% 면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러닝 한 벌만 있으면은 아주 그냥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재료를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이에요, 화장솜. 이 친구들도 면이기 때문에 러닝 셔츠처럼 이렇게 탄화면으로 제작이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재료들을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산소를 약간 적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불완전 연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용기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짜잔. 철로 된 아무런 깡통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친구들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게 자석 뭉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는지 붙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플라스틱 부분이니까 버리도록 합니다. 근데 집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호일로도 제가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실험을 진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막 이런 거 태우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참 흡족해 하실 거예요. 등짝 스매싱이 무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토치를 가지고 이 친구를 가열을 해서 뭐 탄화면을 만들게 될 건데 준비물이 이 정도면은 거진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깡통을 한번 손봐줘야 되는데요. 불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산소의 유입을 막아야 하지만 너무 막아버리면 팽창하면서 터지게 되겠죠. 네, 연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구멍을 하나만 가운데다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5파이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구멍이 그렇게 깨끗하게 파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망치? 못으로 갖다 그냥 빵 뚫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구멍을 하나 내주게 되고요. 구두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새 거를 사와버렸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거 파내든지 어떻게 해서 좀 처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치면은 지가 뭐 나오겠죠 아마도? 개 같은 경우. 아, 이거 엄마가 보면 뭐라 하지 이거? 바닥에 똥 칠했다고 하겠네 이거. 아, 너 냄새는 왜 이래 이거? 네, 여러분, 여차저차 내부를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왔네요.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많이 뚫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깡통 두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몇몇 깡통에는 이렇게 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면을 조금 오려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 친구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자,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뚫어준 용기 안에다가 이쪽에다가는 화장솜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러닝을 넣게 됐는데요. 토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가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실외로 나가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토치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불이 나오는 거는 탄화면이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내면서 나오는 연기가 그 연기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움짤로도 유명한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나오는 연기에다가 다시 불이 붙는 그 실험 있죠. 그 실험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면이 타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 나온 연기가 이렇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이제 식으면은 이제 연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불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면이 들어있는 친구한테도 네, 불을 끼얹어 주겠습니다. 좋았어.
쇠로 된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변을 한번 청소를 해주도록 할게요. 으쌰.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탄 화면이 보이죠? 일단은 이거는 제가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이 친구도 된 것 같은데 아래쪽에는 열이 잘 가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치 탄 화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가장 맨 위에 있었던 애들이 열을 가장 잘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시커먼색이 됐는데요. 나머지 친구들은 약간 갈색 빛깔이 도는 게 약간 탄화가 진행되다가 만 거예요. 토치 방향을 보셔도 아래에서 위쪽을 가해지 못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잘 탄화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봐야 되는데 얘가 가장 맨 위에 있었던 친구고 이 두 친구는 아래쪽에 있었던 애들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안 됐어요, 안 됐어. 이 친구야말로 진짜 대박입니다. 봐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냥 탄화 솜이에요, 탄화 솜. 이게 없을 때 알루미늄 호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에 30 사이즈로 한번 일단 저는 잘라봤습니다. 일단은 반에 반을 한번 접을게요. 너무 얇으면은 굵기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놨고요. 아무런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 나무젓가락 사이즈 정도 되는 굵기에 이건 어차피 지지대로서만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가운데다 놓고 제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약한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열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역대급인데? 오, 장난 아닌데? 완전 탄 화면이다.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열이 골고루 되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 화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피스톤의 실험은요,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제작한 이제 탄 화면을 한번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데 이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탄 화면을 대표로 한번 파이어 피스톤에 장착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오, 저분보다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됐다, 나와버릴까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더 불타게 되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이 뭔 개! 야! 실내에서 하는 실험 아니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탄 화면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더라는 친구, 부식기 같은 애들은 주변에 있는 습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피해를 잘 입기 때문에 밀폐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탄 화면을 놓고 꼬깃꼬깃꼬깃꼬깃꼬깃꼬깃꼬깃꼬깃 개소리야! 보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파이어 피스톤을 구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정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파이어 스타터, 파이어 스틸이라는 도구입니다. 옆에 이 금속 부분이 페로세륨이라는 합금이고요. 이 합금의 특징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강한 긁음에 의해서 이렇게 금속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이 친구가 급격하게 산화를 하는데 이때 온도가 300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여러분들 이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안에 있는 쬐깐한 금속을 여러분들 부싯돌이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친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로세륨입니다, 페로세륨. 아무쪼록 이 페로세륨과 이 탄 화면의 조합이 얼마나 훌륭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당연히 붙겠죠. 근데 얼마나 잘 붙을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셋, 둘, 하나. 아니야. 페이크 더 병. 이번에는 탄화 솜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셋, 둘, 하나. 우와, 우와. 여러분 보셨어요? 한 방에. 와, 진짜 대박이다. 오. 네, 여러분 지금 막 빠직빠직 이렇게 네, 튀고 있는 게 지금 페로세륨, 네, 완전히 산화 무탄 페로세륨이 이렇게 연달아서
빠직빠직 이렇게 타오르는 거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화장 솜도 아주 훌륭한 틴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파이어스틸의 원리, 라이터의 원리 좀은 알아가시면은 이 영상에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챙겨서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